게임 TV. 계속해서 EUA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와, 제 유니콘스가 1위 결정전답지 않게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어요. 진짜 부드럽게 저버리는 경기가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유니콘스가 일단 1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H2K 게이밍과 팀 바이탈리티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네요.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H2K 게이밍입니다. 류 선수가 빠졌어요. 오담 내 얀코스 셀피, 포깁은 벤더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팀 바이탈리티 카보차드 슉 육덕 야난 타싱 바텀 듀오가 일단 친정팀을 상대를 하네요. 바이탈리티 오늘 이거 진짜 여기서 4경기랑 똑같은 구도 나오면 진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실 이번 경기까지 전경기는 뭐 전세계 지금 2016년 대회 다 통틀어 봐도 너무 압도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만큼은 1위 결정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뭔가 이 혈투가 좀 기대가 돼야 되는데, 일단 뭐 양 팀 이번에 류 선수 대신에 셀피 선수, 아니 뭐 셀피 선수도 그렇게 실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뭐 사실 류 선수에 비해 약간 뒤처질 수는 있어도요, 절대로 확 막 내려간다던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비슷한 레벨이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부 리그 경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셀피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 금방 융화가 되겠죠. 네, 육덕 선수 역시 그 솔랭전사라는 타이틀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솔랭전사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을 뿐 리그에서 뭔가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는데, 오늘 이 셀피 선수를 상대로 자신의 강력함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겠고요. 결국 뭐 이렇게 리그에서 상위권인 팀들은 항상 공통점이 미드가, 이 팀들끼리는 미드의 성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요, 미드를 서는 선수들이 한 명도 안 빼고 전부 다 최상위권인 건 맞아요. LOL이 결국 시즌 1부터 전통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즌 내내 뭔가 메타가 바뀐다던가 뭐 특정한 라인의 비중이 바뀐다던가 그런 거 있었는데, 공통점은 결국 그거였어요. 미드가 약한 팀은 항상 망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버티고 있는 팀 무조건 미드는 일단 평균 이상은 되는, 그러니까 상위권 이상은 되는 팀이라는 거죠. 네, 확실히 미드 싸움 네, 기대가 되는데 일단 뱀픽 준비했네요. 뱀픽 한번. 오, 오, 네, 네. 지금 둘이 옆을 보고 뭔가 네 이거 이거 바이탈리티 카라면 봐도 딱 견적 나와요. 지금 바이탈리티도 야 뒤에 네. 코치분도 지금 입꼬리가 올라갔고. 네네. 다시 이제 뱀픽 구도 준비된 대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문은 확실히 좀 아닌 거 아니거든요. 이게 벤이 되자마자 선수가 이렇게 예, 사실 보통 모니터를 막 그러니까 정면에 캠을 보고 게임을 해요 선수들은. 네.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막 예, 뒤쪽으로 이렇게 막 손 팔을 들면서 제스처도 취하고 너무 뻔하죠. 그렇죠. 자, 일단은 뭐 다시 이제 벤 카드를 사용을 할 텐데 일단 암호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아무무가 아닌 뭔가 다른 카드들을 밴을 할 텐데, 뭐 워낙 이제 중요한 경기고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도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밴인데도 실수가 발생을 하는 듯 합니다. 이제 바이탈리티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뱀픽 구도에서부터 일단은 뭐 웃을 만한 여소들이 나오다 보니까 카싱 선수도 뱀픽 하기 전부터 일단 이제 계속해서 좀 웃고 있고요. 자, 네. 네, 카메라 갑자기. 네, 상대편 중계진 저희가 이제 나올 때마다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채팅창에서, 이거 갭 차이 나이 너무 많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여기가 더 좁아요? 네, 여기가 더 좁습니다. 이쪽은 엄청 넓거든요. 저쪽은 오픈이고요. 네. 시원하고 이쪽은 네. 네, 약간 좀 갇혀있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좀 따뜻해요. 네. 따뜻한 게 나아요, 사실. 요즘 한파가 심해서. 네. 추운 것보다 낫습니다. 네, 오늘도 좀 몸도 안 좋고 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좀 히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편하게 중계를 하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벤 실수 자체는 이렇게 게임을 다시 만드는 거 보니까 뭐 실수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구도로 가자면 역시나 이제 뭐 탐켄치, 뭐 룰루, 리산드라, 뭐 요즘 또 뽀삐와 칼리스타가 새롭게 합류하는 아마 벤 구도를 그릴 것 같고. 네.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나 미드 쪽일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이제 뭐 2000 그런 리그레전드 역사에서 미드가 약한 팀이 흥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번에 류 선수의 미드가 교체 류 선수가 이제 비자 문제로 교체가 되긴 했는데 셀피 선수가 경력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실력까지 보장되는 건 맞는데 살짝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 팀과의 시너지. 그러니까 일단 류 선수처럼 계속 같이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너지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역시나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한번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특히나 이런 상위권 팀들 간의 경기에서는 좀 크게 벌어진 경우가 많아요. 네. 또 그래서 보면 여러 국가들의 리그에서 보면은 상위권 팀에서 멤버 교체를 하고 경기를 풀어 나갔을 때 멤버 교체한 쪽이 살짝 힘없이 무너지는 쪽이 경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게 비자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서브 멤버를 보낸 거라 할지라도 좀 약간 심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빈도가 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약간의 불안함은 분명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에 문제 없어도 이 조합 이후 뭔가 계속해서 이 샷콜링 이런 것들이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H2K 게이밍은 정말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 바이탈리티는 딱 기회입니다. 예. 현재 지금 G2 스포츠와 유니콘스가 1위를 찍은 시점에서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이번 경기를 무조건 승리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 일단 현지 쪽에서 뱀픽이 실수가 있는 다음에 뭐 바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뭐 판정을 약간, 좀 기다리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판정 기다리는 것 같죠? 네. 뭐 네, 확실히 예. 판정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애초에 대회 클라이언트가 시작할 때마다 맞아 터지는 거는 드물고. 네. 아마 저 아무모 벤이 이제 뭐 실수였나 뭐 그런 거 판정을 네. 아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네요. 네, 넘어가네요. 칼리스타 그리고 루시안을. 루시안이 또 벤에. 오. 이게 확실히 약간 메타가 넘어가는 게 보이죠? 원딜을 굉장히 벤을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OP라고 주목받던 라이즈라던가 뭐 리산드라 같은 카드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벤이 많이 됐는데 막상 벤하고 보니까 오히려 캐리를 하는 건 다른 막 루시안, 앨리스, 칼리스타 이런 카드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벤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 바이탈리티가 아직까지 갱플랭크를 벤이하지 않은 시점에서 H2K 게이밍의 마지막 벤입니다. 현재 원딜, 칼리스타와 루시안이 벤이 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폭은 거의 이제 제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네. 여기서 H2K가 OP 챔피언 위주로 밴을 안 하잖아요. 바이탈리티는 갱플랭크 밴하는 거 말고 선택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탐켄치가 열려요. 아, 좀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다 열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네, 다 열어버리는 거. 저 원딜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밴 카드 하나로 막기에는 지금 초반 밴 구도 자체가 그 구간을 벗어나 버렸어요. 네. 다 열고 탐켄치, 갱플, 알리 우리 다 나눠 먹자. 한번 섞어 먹자. 그렇게 가야. 오. 오 미스포츠. 심지어 탐켄치는 아웃 당했습니다. 자 이러면 H2K 게이밍이 땡큐 하고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스포츠 픽은 굉장히 의외죠 사실. 네. 이번에 2회 CS에서 등장 미드가 굉장히 적은 챔피언인데. 아니 뭐 근데 사실 그 결국. 그 짐승의 왕이 없는 곳에서는 그 아래 단계에 있던 뭐 여우 같은 이런 짐승들이 왕이잖아요. 네. 코르키, 루시안, 칼리스타 없으면은 이즈리얼 미포가 왕이죠. 그렇긴 해요. 결국에는 그 중에 미스포츠를 야나 선수가 집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리산드라까지 선택을 하면서 징크스? 징크스? 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알리스타. 이거 갱플을 탑으로 쓸 거라서. 섣부르게 탐켄치 픽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어제 그러니까 LCK에서 나왔지만은 미드 갱플이 가지는 단점은 그러니까 미드 쪽에다가 화력을 집중해버리면 미드 갱플이 성장력이 약간 좀 필요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쉽게 무너져요. 네. 탑 같은 경우에는 또 라인이 길고 거기다가 상대 라이너도 섣부르게 이제 미드 타워 안까지 견제는 못하는 그런 구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탑 쪽에 갔을 때 미드 쪽에 이런 뭐 빅토르라든가 이런 강한 챔피언들 가져오면서 힘을 주면은 미드 갱플이 쉽게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 탑 갱플은 잘 안 무너진다고 딱 나왔거든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섣부르게 탐캐치를 못 가져가는 이유는 결국 저게 탑이라는 걸 약간 좀 암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라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5단의 선수가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바이탈리티 어느 정도 탑갱플랭크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뱀픽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레이브즈도 뺏겨서요. 뭐 전형적인 그런 탑 갱플 뭐 이런 라인 푸시를 기반으로 한 카운터 픽도 애매하고 결국 룰루를 탑으로 돌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아예 미스포춘 원맨 캐리를 원한다면은 탐켄치 픽까지도 생각해볼 만한데, 문제는 미스포춘이 궁극기를 이용한 한타 한 방이 있는 거지, 다른 뭐 원딜들처럼 빠르게 포지션을 이동하면서 뭐 그레이브즈 이런 루시안이라든가 칼리스타 같은 챔피언들처럼 이동을 하면서 캐리해주는 원딜은 아니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은 원딜 하나에게 모든 화력을 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 뭔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받는 게 아니라 좀 두 바구니, 세 바구니에 밟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이 미스포츠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원딜 뽑기가 지금 애매하죠? 네. 케이틀린. 그쵸. 결국 남은 거는 뭐 이즈 케이틀린 중에 골라야 돼요. 뭐 코그모라던가 이제 시비르 같은 챔피언은 이제 또 메타의 밖으로 완전 떨어져 나가버려서. 그렇죠. 자, 여기는 케이틀린 선택을 했고 정글급까지 가져간 상태에서 일단은 뭐 갱플랭크 리산드라 서로 이제 탑으로 가도 되고 미드로 가도 되는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챔피언들 두 개를 가져가면서 바이탈리티 쪽으로 이제 픽을 넘겼습니다. 자, 이제 룰루가 이제 행선지가 결정이 될 텐데, 상대팀이 딱 확실하게 내가 여기다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리산드라도 어쩌건 간에 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열려있고, 룰루를 탑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스포춘 하나에게 딜을 의존하기에는 조합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상대의 조합과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탑에다가 탱커를 세우고 미스포춘에게, 미스포춘 룰루에게 딜 의존도를 높이기에는 조합 자체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이거는 미드에 반드시 AP 챔피언을 끼워야 돼요. 그러니까 룰루가 아닌. 아, 그냥 의존도로 가나요? 탑 올라프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올라프가 갱플을 잡아먹는다는 구도를 잠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스포춘에게 전적으로 딜을 의존한다는 건데, 이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룰루 같은 미드라이너들이 잘해주면서 기세를 가져온다면 빠르게 이제 힘이 살지만은, 네, 그게 아니라 정석적인 그냥 무난한 구도로 가서 중후반이 넘어가면은 미스포춘이 한번 물리면은 그 뒤는 한타가 끝나요. 미스포춘이 구도가 정말 완벽해서 막 쌍권총 난사로 이리저리 챔피언들 전부 다 퇴각시키고 막 그렇게 힘이 몰아쳐주는 최상의 구도라면 모르겠지만은, 저 조합은 미스포춘만 죽고 나면은 나머지 뒤가 없습니다. 거의 노딜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바이탈리티가 게임을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H2K 게이밍은 갱플랭크 유럽에서 처음 풀리자마자 본인들이 일단 가져간 상태고요. 리산드라에 게다가 케이틀린 그레이브즈까지. 야, 이거 후반부 활용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알리스타까지 가져간 시점이기 때문에 조합만 놓고 보면 진짜 H2K 게이밍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 미스포춘에게 치르게 방패 같은 걸 걸어서 생존을 도와줄 수 있는데요. 네. 그걸 고려해도 CC가 좀 너무 많지 않나 싶고, 일단 선수 인터뷰 나오네요. Hernan is good Kalista. Casting is a little bit fresh. That's advantage they have. We want to win against them more than we want to win against other teams. And H2K said, forget it. We can just take the base and end the game here. Vitality, strike down Origin. They're good, but they're not something special.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예요. 블루가 H2K, 레드가 팀 바이탈리티입니다. 네. 이거는 바이탈리티 조합의 강점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탑 쪽에서 압도하는 구도라든가 최소한 미드에서라도 그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위쪽에 두 라인 중 하나는 이겨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뭐 갱플랭크의 포탄 세례라든가 뭐 그레이브즈의 무건 희생자, 거기다 뭐 리산드라의 진입에다가 뭐 알리스타의 CC 진입 이런 거를 사실 모르가나 하나랑 룰루를 믿고 미스포춘이 살아갈 거라는 기대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워낙 진입도 좋고 멀리서 딜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케이틀린도 상단부 쪽, 그리고 바이탈리티의 바텀 듀오도 상단부 쪽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워드로 위치를 몰라서 그냥 무난한 맞수합 구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누가 따로 빠진다기보다는, 오, 일단은 견제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봤습니다. 알고 가는 건 아니고 뒤쪽에 알리스타가 있어서 이거 위험한데요?
자, 미스 와, 뛰었어요. 이거 카싱 죽었어요. 카싱. 죽어야죠, 죽어야죠. 아무것도 안 쓰고 죽어야 돼요. 어! 아! 이러면은 아,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벽전멸로 굉장히 이제 슈퍼플레이 하면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갱맘 선수의 기운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아, 북미에 있던 갱맘 선수의 기운이 유럽까지 왔어요. 의문의 1승을 챙겨 가는데요. 네. 이 시간대에 바텀 디오가 소환사 주문이 사실 점 하나 남아있는 것만 다 빠진 거나 다름없어요. 전멸이랑 회복이 없으면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점 하나 스펠은 필요가 없는 스펠입니다. 필요가 없는 소환사 주문이에요. 네. 반대로 지금 상대 쪽은 알리스타 전멸만 빠진 상태라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싸움 가능하고요. 이제 살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왔지 독이 됐습니다. 어, 리그 오브 천둥군주. 천둥군주 7개. 아, 이거 바텀 진짜 완전 말렸는데요. 그 특히나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미스포춘 같이 사정거리가 짧은 원거리 딜러가 케이틀한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케이틀린이 안 좋다 안 좋다 하던 시기에도 미스포춘이라던가 뭐 이런 사정거리가 짧은 베인 같은 원딜들 카운터픽으로는 라인전 단계에는 확실히 말릴 수 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네. 지금이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아래쪽 슉 선수의 갱킥으로 인해서 5담 내에 점멸이 빠지긴 했어요. 어? 여기? 자, 양코스 강타가? 아, 슉 선수는 없어요. 그냥 뭐 화약연료까지 하고 네, 그것도 넘어갈 수 있죠. 한번 시비를 걸어봤습니다만은 통하지 않았어요. 자, 화약돈 깔아놓고 이거 도끼에 최대한 적게 맞아야 돼요. 올라프나 이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유치화까지 쓰고 다이브도 가능해서 지금 계속 슉 선수의 움직임은 장코 선수의 위치 확인을 해주려는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 장코 선수가 파밍이 되고 있거든요. 정글몬 먹으면서 또 뭐 아예 와.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 탑 구두는 이게 안 그래도 미스포춘과 케이틀린 구두 자체가 케이틀린 쪽이 월등히 유리한데 퍼스트 블러드까지 먹은 데다가 소환사 주문까지 다 소모가 되니까 성립이 안 되죠. 네. 대화가 아예 안 됩니다. 야나 선수 이제 집으로 귀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멀쩡히 가도 CS 10개 내외 압박을 받을 지경인데 퍼스트 블러드 소환사 주문까지 없이 하니까 지금 또 집에 다녀와버리는 바람에 그 차이는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급한 대로 도란검 하나를 더 사왔는데 사실 이 도란검이란 빌드는 원딜들 입장에서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설에 이제 겐자라는 원거리 딜러를 하는 선수가 막 뭐 3도란까지 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건 요즘 메타에서 이도란의 상황은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10경기 중에 9경기 정도는 이도란은 무조건 라인전을 적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퍼블을 너무 빨리 먹어서 귀환을 일찍 갔다 와다 보니까 살 게 없어서 사거나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썩 달갑지 않은 아이템입니다. 케이틀린 아직까지 집에 갈 생각 없어요. 그리고 렉사이가 상대 정글에 견제를 제법 많이 갔는데 뭐 그 사이에 장코 선수가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딱히 막 슉 선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의 그런 움직임에 제한을 주지도 않았고 파밍에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았어요. 카운터 정글은 오히려 당하고 있고요. 네. 자, 이 슉 선수가 어, 이거 킬각인데요? 킬각인데요? 이거 킬각이에요. 퍼스블런 아니고 미드에 솔로킬을 냅니다. 아, 방금 그 무리하게 마지막 웨이브를 밀려고 얼음 밝히기를 그쪽으로 쓴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네. 상대가 아무리 룰루라는 카드픽이라고 해도 점화도 있는데 이거는 걱정을 했어야죠. 아니랬어요. 아니랬어. 바텀이 유리한 거와는 별개로 일단은 지금 미드 쪽에서 이득을 봤습니다. 바이탈리티. 셀피 선수가 뭔가 좀 이 라인 상황에서 재미를 좀 보려다가 손해를 입었어요. 유 선수가 이거 보면서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있겠는데요. 아, 왜 비자가 나를 방해해서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나였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지금 건 약간 좀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네. 안 나와야 되는 솔로킬이었죠. 룰루 얘기고 또 거기다가 사실 또 리산드라가 순간이동으로 가진 강점이라면 결국 이렇게 정비를 먼저 하고 뭐 다른 데 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좀 다른 라인에 가지는 않아도 압박감을 준다든가 그런 건데 지금은 뭐 전멸에다가 복귀용으로 순간이동으로 다 소모가 돼서 한동안 또 룰루 중심으로 굴러갈 거예요. 미드라인은 아이템 차이도 이미 나버렸고 지금 슬리피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미포 워드박을 오면은 꽝꽝! 갱플 궁까지 이건 활로가 없습니다. 활로가 네.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기장이 한발 쓰겠... 아 이제 궁극이 없네요. 샷건으로? 네. 케이트린 어시를 못 먹긴 했지만은 아 미스포춘 많이 말립니다. 이거 이미 미스포춘 사실 반쯤 망했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이 상대 조합 알리스타 뭐 갱플랭크 이런 조합 상대로 이동기가 없는 미스포츠냐는 챔피언이 안정적인 포지션이라든가 뭐 혹은 물렸을 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그마저도 룰루 같은 챔피언과 합류가 되었을 때 얘기지. 저렇게 단독이라든가 혹은 이제 아군이 뭐 나중에 한타에 가서 자신을 봐줄 수 없는 구도라든가 이런 구도가 되면은 10중 8구 죽는다고 봐야 돼요. 뭐 원딜들 간의 차이만큼 탑쪽에서 라인에서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됩니다. 갱플랭크는 궁만 있으면 어쨌건 제 역할은 해줄 수 있어요. 라인전에서 죽지만 한다면요. 네. 그 동시에 협상에서 오는 추가 골드로 부분적이나마 골드 격차는 메꿔줘요. 반대로 미스포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가적인 골드 수급이 전혀 없는 챔피언이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영향력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원걸들러라는 포지션인 점. 바텀에서 아이템 차이가 지금 BF 대검 딱 깔끔하게 든 포기문 선수와 대조되는 아이템이거든요. 미스포춘 언들끼리 2레벨 차이가 나요. 아... 보통 또 미스포춘이 재미보는 구도 보면 6렙 찍고 이제 막 쌍거총 난사로 재미보는 그런 구도인데 이거는 레벨 차이 이렇게 나면은 미스포춘이 재미보는 구도 자체가 그냥 성립이 안됩니다. 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구도예요 그거는. 어떻게든 CS를 파밍합니다만 여전히 30개 차이 납니다. 이게 그냥 최대한 앞으로는 아까와 같은 그런 허무한 죽음이 안 나오는 상태로 상대 코어 아이템을 따라갈 때까지 그냥 파밍 위주로 가야 돼요. 아군이 멋진 한타 열어주면 쌍거총 난사 잘 쏘고 절대로 본인이 뭔가 하려면 안 됩니다. 네.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어우 굉장히 어지럽네요 이거. 도대식 선수가 상대편 레드워프 쪽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사이 얀코스가 한번 각을 노립니다. 하지만 야나 선수는 애초에 나갈 생각이 없어요. 이거 혹시 모를 그냥 딜로 찍어 눌리는 갱킹을 살짝 아, 예. 걱정해봐야 되는데 근데 저거 장판 깐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야보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알리스타 같이 맞은 거라 확신은 안 설걸요? 그쵸? 자 빨리 뽑기. 어 무관리쟁자 얘 죽을 뻔했어요. 이거 시야 있었으면은 어 그쵸 이거 이런 식의 딜겐 그리고 대신에 오도메를 여기서 잡네요. 하지만 포탄 세례를 뒤쪽에 쐈나요? 어디 갔죠? 어디다 쐈는데? 네 일단은 미스포츠는 안 죽었습니다. 어딘가에는 쐈어요. 쿨이 돌고 있어서 뭐 일단 네 원딜 잘 살아갔고 올라프 키우는 이득을 봤죠. 자 바텀이 좀 힘든 대신에 미드 그리고 탑이 좀 계속 이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카보차드 마찬가지로 탑 1차 아 바텀 1차 파괴하면서 뒤쪽으로 도망치고요. 뭐 양쪽이 탑과 바텀의 성장을 바꾸긴 했는데 그골 차이도 안 나고요. 그래도 저는 당연히 갱플랭크가 발목 잡히는 것보다 미스포춘이 발목 잡히는 게 큰 것 같아요. 갱플도 분명히 3일체 이후에 무한의 대검 같은 코어 아이템들이 나와야 탄력을 받는 챔피언은 맞지만 어쨌거나 궁극기의 효율성은 변하지 않아요. 쏘기만 하면은 일정 범위에 계속해서 지역 장악하는 효과가 나오는 궁극기니까요. 반대로 미스포춘의 경우에는 아이템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팀에 믿을만한 중후반 딜러는 미스포춘 말고 없어요. 근데 그런 미스포춘이 지금은 성장이 완벽하게 제동이 걸려버렸고 상대 갱플 아, 상대 이런 케이틀린 같은 챔피언과 성장 차이가 월등하게 나요. 이 부분은 결국 지금 올라프를 키웠으니까 중반부 단계까지는 올라프, 룰루 이런 챔피언들이 몸을 비비면서 넣는 딜링으로 그 구간을 버틸 수 있도록 메꿔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원딜을 기반으로 한 구도와는 다르게 약간 좀 편법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미 원딜은 크긴 글렀으니까 아 근데 문제 그리브즈가 더 세요. 자 슉소스는 미드라인 쪽 투명검지화를 제거하고 있고 결국 또 마타워 철거 들어갑니다. 야난 카싱이 일단 라인을 밀고 있고 슉 선수가 혹시나 올지 모를 챔피언들을
체크를 할 겸 카운터 정글까지 해주고 있네요. 이거 그리고 셰피 선수가 순간적으로 돌아왔거든요. 약간 지금 한타가 이 시간대에 열렸을 때 서로가 할 수 있는 역할 차이가 갱플랭크는 궁극기로 이제 쿨이 돌면 뭐 지원 같은 게 가능하고 그게 없어도 순간이동으로 합류를 하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미드 쪽에 리산드라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문제가 뭔가 발생하면은 약간 라인을 뒤쪽으로 빠진 다음에 순간이동으로 합류하는 식으로 먼저 합류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H2K 쪽 자체가 움직임이 더 유연하게 가능한 시기거든요. 반대로 바이탈리티는 그래도 좀 미스포츠라는 챔피언 자체가 정상 궤도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약간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BF는커녕 이제 콜필드에 전투방치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프가 뭐 초반에 잘 커서 딜을 해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중후반 단계가 끝이에요. 올라프란 챔피언 아니 원래 그런 챔피언이잖아요. 네. 어 순간이동 한 번. 어 이런 거죠. 이런 거. 아 근데 이 조합이 CC가 없죠. 그렇죠. 이거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남네 그냥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끊을 방법이 없어. 뭐 렉사이나 이런 거 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룰루나 역시 선장님입니다. 정말 기분 좋게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탑에 투자가 좀 많았습니다만 여전히 이득을 볼 수 없는 바이탈리티입니다. 자 벤더를 한번 묶어놓고 체력 한번 긁어봅니다만은 아직까지 야나는 좀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뭐 기운 건 아니지만 바이탈리티가 약간 불안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고요. HK도 분명히 과제는 있습니다. 갱플랭크가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이제는 약간 좀 클 수 있도록 뭐 완벽한 갱플랭크를 살리는 식의 그런 라인 백업이라든가 갱킹은 아니더라도요. 뒤 정도는 봐줘야 돼요. 네. 지금까지 그걸 안 해줬거든요. 자 일단 바텀 라인, 탑 라인을 계속해서 오담네 벤더가 잘 지켜내고 있어요. 야나다가 궁극기 쓰다가 멈칫하고 뒤쪽으로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 갱플들이 저 스킬들이 굉장히 좋아요. 저 특성 중에 산적이라고 근접 평타를 치면 10골드가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제 갱플 협상에는 근접 판정으로 돼서 원거리 딜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10골씩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갱플랭크 유저들이라든가 뭐 뽀삐 유저들 보면은 원딜 원거리 판정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근거리로 판정이 들어가는 원거리 공격이 있어서 저런 식으로 약간 좀 골드를 뻥튀기 시키는 저런 특성도 좋아하는 게 연구가 끝났는데 저것도 또 재미를 보고 있네요. 어쩌면 이제 탑라이너끼리 CS 격차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골드 차이는 네 있어 보이진 않고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탑라이너끼리 약간 좀 승부가 안 나고 비비는 식의 싸움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골드 격차가 의외로 또 쏠쏠합니다. 결국 LOL 아이템 뽑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아이템 뽑아서 타워 철거하는 게임이에요. 가끔 일반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 이제 그게 아니라 약간 서로를 어떻게 죽이느냐의 싸움으로 좀 변질되기도 하는데. 네. 저는 오늘 오전에도 약간 좀 그 새로운 패치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려고 잠깐 네. 롤을 한 다섯 판 정도 했었는데 잠깐. 네. 아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뭐 따로 언급은 안 드려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묘하고 놀랍죠. 예, 아 편부모가 될 뻔했습니다. 아 궁을 저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황이 안 좋단 거예요. 저게 이제 옛날 미스포츠이나 저런 거였었는데 그쵸. 저게 결국 갱플랭크 궁처럼 뭔가 효율적으로 라인 클리어를 한다기보다는 저거 자체가 그냥 정면 한타용인데 이거 그냥 궁을 타워 깨지기 싫으니까 억지로 쓴다는 느낌이 강해요. 네. 아 이거 셀피까지 들어가 봅니다. 이거 이원들이라 압박 들어가면은 룰루가 그 사이에 미드 타워를 깨는 게 아니면은 또 손해가 누적될 것 같거든요. 아, 또 타워 네, 딜도 깨고 네. 뒤로 나가면은요 누적되고 룰루도 뒤쪽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리고 갱플도 어찌됐건 산적이라던가 뭐 협상에서 오는 골드 수급 때문에 죽기는 죽었지만 3일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7레 양조끼 나온 올라프로는 타워 안까지 들어가서 갱플랭크를 죽인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네. 결국 2차 타워 앞까지 정도만 압박을 하고 갱플랭크의 프리파밍 구도가 계속 반복되고요.
자, 용도 H2K 게이밍이 가져갔습니다. 미드에선 육도 선수가 솔로킬을 낸 걸 제외하고는 몇탄 이득은 없고요. 솔로킬이 좀 뜬금없는 솔로킬이긴 했어요. 네. 뭐 루더 선수가 틈을 잘 파고든 것도 맞는데 지나치게 좀 방심하다 보니까 나온 거라 그 이후에 뭔가 터지기에는 뭐 챔피언 간의 스킬 구도도 있고 쉽지 않죠. 리산드라를 룰루가 잡는다는 거. 자, 포기문 밴드가 미드라인 정리 들어갑니다. 무난하게 가면은 바이탈리티가 안 좋아요. 사실 저는 케이틀린 이렇게 뭐랄까 팀 그러니까 안정적이 크는 게 아니라 유리하게 크는 경기는 또 굉장히 여러 번 뭐 케이틀린 NA도 그렇고요 뭐 EU도 그렇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케이틀린 성장들은 다 위태로웠거든요. 그게 네.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라인전 가다 보니까 서로 비슷비슷하게 크거나. 자, 지금도 이제 벤더 선수가 공기 써서 버텨냈고요. 코스 곳곳에 와딩에 놓으면서 레드버프 카운터넉을 들어갑니다. 그분 이런 게 정말 좋죠. 빨라요 먹는 게. 네. 슉 선수 여기 있었는데 아무래도 또 갱플랭크 한번 말려보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갱플 이번 턴에는 궁도 있고 리산드라도 순간이동이 있어요. 또 움직임도 확인했습니다. 오답네. 자, 양코스 밴더가 여기 좀 예,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데 딱히 지금 뭐 할 건 없고요. 다시 미드라인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카보차드가 양코스 봤죠. 슛과 함께 넘어오는데 일단 거리를 걸립니다. 이 아나소스 이제 정수할 자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케이틀린은 벌써 고수용 연사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저 정수할 탈자로는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템이 나와도요 상대 성장 아이템 못 따라잡으면 의미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싸서 먹으려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리산드라와 알리스타라 이거 거꾸로 킬각이 나와버렸죠. 이거 탈진 걸리면서 야는의 딜도 비장의 한발 카싱이 되지 많아준다 한더라도 체력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 사기 그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뭉쳐서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리산드라 자체도 본인 스킬들이 다 광역딜이고요. 알리스타의 분쇄도 사실 모르가나가 지켜줄 수 있는 한 명이 끝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멸서도 들어간 네. 게 의미가 없죠. 벤더 선수 궁극기 쓰면 되는 순간 거고 순간이동 전멸쓰고 거리 벌리면 됩니다. 이것도 궁극기 락을 할 거 없으니까 못 들어가죠. 네. 이게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레이브즈도 광역들이 어마어마하고 갱플의 포탄세를 막을 것도 없고요. 알리스타가 한번 걷어내주는 거 리산드라의 광역들 이런 거 다 생각해보면은 상대가 렉사의 올라프가 겹쳐서 파고드는 그런 조합인데 그 겹쳐 파고드는 조합이 광역딜을 못 버팁니다. 이 딜러진에 확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광역딜러진의 이 딜을 못 버텨요. 여기서 보면 발 묶고 띄우고 폭탄세를 떨어지고 무관리세 들어가니까 이거 올라프가 각도가 약간 비틀려가지고 무거운 힘들을 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맞았다면은 올라프 맞고 고속 데미지로 렉사이 잡고 올라프도 죽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레이브즈 3킬째 갱플랭크도 뭐 정수할 때 곧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아이템 착착 완성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눈에 보이는 차이 외에도 조합에서 오는 차이와 그 조합 쪽 핵심 딜러가 힘이 쫙 빠져버렸다는 부분을 고려하면은 많이 힘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물론 뭐 지금 3원 딜이 베인의 시점에서 미스포춘이라는 카드가 뭐 쓰일 수는 있겠지만은 페이트린 앞에 이렇게 좀 그냥 초반에 허무하게 소환사 주문이 빠지다 보니까 그 눈덩이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미드 밀렸죠. 그런데 너 이제 바텀 내려와서 추가 파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용 1분 남았고 바로는 이제 등장한 상황인데요. 저거 계속해서 갱플랭크가 정수혁 탈착까지 구비가 돼서
소환 재생적인 시간 감소 효과 받고 리산드라랑 같이 궁극기 쿨타임 줄이기 시작하면은 또 머리 아파집니다. 네. 오담내는 또 육타 선수 올 것 같으니까 바로 뒤쪽으로 빠지면 되고요. H2K 게임은 확실히 운영이 좀 굉장히 단조롭게 됐습니다. 사실 크게 무리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네. 시간은 이쪽 편이거든요. 오히려 운영에 다채로움을 주고 뭔가 좀 막 화끈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는 바이탈리티 쪽이에요. 여기는 계속해서 발목이 묶일 수밖에 없는 바이탈리티입니다. 잉플랭크는 바텀 라인 파밍하고 있고 리산드라는 탑 이동해서 라인 푸시하면 되고요. 서로 순간 이동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합니다. 보통 룰루 낀 조합은 시간은 룰루 편이긴 합니다만 이건 절대로 시간은 바이탈리티 편이 아닌 게임이고 용을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그냥 올 필요도 없이 라인을 밀기 시작하면은 추가 손실이 터지냐 안 터지냐 약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핑이 지금 탑 2차로 찍혔어요. 아 이거 이 정도 체력이면은 밀 수 있을까요? 호기문 양코스 이 원딜이라서 이건 밀었어요. 네. 또 손해를 보죠. 이제 미드 2차를 제외하고는 2차 타워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결국 싸움을 열어야 되는데 싸움을 연다고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고요. 네. 포탄 세례로 이번에 미드 미는 거 맞고 무난하게 가면 또 정수학 탈차 때문에 포탄 세례 쿨은 또 많이 빨리 돌아오거든요. 다른 그런 뭐 무한의 대검 빌드의 갱플랭크들보다는 그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H2K 게이밍은 한타 설계도 굉장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게임 이렇게 흘러가면은 룰루픽은 또 의외로 안 좋게 작용합니다. 결국 룰루가 그 뭐랄까요 리산드라 뭐 알 이런 챔피언들처럼 초반 단계가 끝나고 나서 후반에도 뭔가 암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막 두각을 드러내는 약간 좀 천재형 미드라이더는 아니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고 아군을 백업해주는 약간 좀 기교를 살짝 부리는 정도 선에서 끝나는 미드라이너고 그러고 보면은 결국 이렇게 미드를 뭐 미드 쪽에 압박을 받는 구도라던가 상대가 저돌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군이 화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걸 가정할 때 아군의 지속 화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체력 쪽에 이제 보너스를 준다거나 뭐 다양한 유틸성 올려주는 건데 지금은 아군이 화력이 받침이 안 돼요. 미스포춘의 딜도 기대하기 힘들고 네. 올라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 시간까지 오면 딜에 한계가 있는 챔피언이고요. 아 갈수록 힘들어지는데요. 돌파구가 있다면 진짜 그냥 정명한타가 어떻게 멋지게 열려서 미스포춘 궁으로 마무리하는 건데 그런 미스포춘의 화려한 플레이에 의지하는 게임들을 보면은 아군의 이제 트런들 같은 지형을 방지하는 챔피언들이 끼어있던가 아니면은 탑 쪽에서 이제 약간 애매하지 않은 그러니까 확실한 이니시에이터 뭐 리산드라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상대팀에 있는 리산드라라던가 그런 챔피언들이 끼어있어서 진영이라던가 뭐 전장을 약간 상대에 강제해줄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동시에 미스포츠를 지켜주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런 챔피언들이 지금 아군에는 없죠. 난전용 챔피언들이라 미스포츠의 쌍거총 난사 효율을 받기도 힘들고요. 결국 이거 미스포츠의 이제 룰루 버프를 받은 뒤에 막 평타나 이런 막 스킬들로 캐리하는 구도로 가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시간이 아직 한참은 더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갔을 때 미스포츠의 캐리어는 있어요. 룰루가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갔는데 좀 아직까지 먼 길입니다. 아 이것도 장건 선수 마무리가 안 됐죠. 쌍거총 난사가 약간 짧았어. 네. 공이 또 여기다 빠지면은 결국 또 갱플랭크 막으로 누가 가야 되거든요. 계속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담내도 바텀 어느 정도 밀어놓고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게 H2K는
오브젝트로 이제 골드 차이를 벌리는 것 외에 운영을 탄력을 안 주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프는 바보가 돼요. 올라프란 챔피언 자체의 한계가 거기입니다. 반대로 중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정석 대체 나왔으니까 여기서 막 끊었어요. 리산드라 가거든요. 포위됐어요. 그러면 이거 구하러 갈 게 아니라 미드 쪽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알리스타가 오고 있거든요. 이거 전멸 쓰고 도망치는데 이거 걸렸죠. 꽝 얼어붙어라. 그대로 셀피가 마무리. 와 이거 진짜 전 경기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납니다. 네. 크게 양상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탄력 받을 여지가 전혀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상대의 실수라던가 본인들의 메카, 그러니까 개인기에 의한 약간 한타 구도에서의 승리 이런 걸 보는 거지 LOL의 가장 큰 중점인 조합에서 오는 시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이탈리티 변수를 본인들이 만들어냈는데 그 변수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후원기문 선수 유령 무기까지 나왔습니다. 셀피는 혼자서 미드라인을 정리하고 있고요. 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팀 모두 용을 하나씩 챙겨갈 시점이어서 용 스택을 올려서 뭔가 하기에는 시야유즈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바이탈리티에게는 용처럼 이제 쌍거촌 안사의 구도가 강제되는 구간이 의외로 좋아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위치는 갱플랭크의 포탄 세례라던가 그레이브즈의 무고한 희생자 그리고 이제 뭐 리산드라의 광역딜에 노출이 되는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용 싸움도 이번은 넘겨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건 3용은 아니고 무리할 필요가 없는 단계거든요. 그래도 살인다고 본인들에게 뭔가 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상대가 뭐 용 간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엔 따라가서 이 팀이 이득 볼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룰루까진 모르겠는데요. 뭐 올라프도 궁극기로 CC 해제가 가능하고 상대가 알리스타 리산드라라는 점을 고려해보면은 지금 다음 코어템은 반드시 수훈으로 네 그렇죠 수훈 뽑았죠? 수훈 뽑고 여기서도 한번 로스가 있는게 다음 코어템을 도란을 팔고 사야 돼요. 네 도란을 뛰어먹는 아이템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인벤토리는 6개거든요 반면에 후기보는 또 인벤도 남아있고 이제 3코어입니다. 와 유령 무기까지 나왔죠? 아이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 갱플랭크도 또 바텀 밀고요. 자 미드라인 쪽 계속해서 대치가 나오고 있고 올라프는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비장의 한발 강하진 않죠? 네. 옛날에 뭐 케이틀린들이 궁을 아끼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많았는데 요즘은 또 자주 나오는 케이틀린 픽은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궁을 쏘는 모습이 자주 나오죠. 아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그렇죠. 애초에 이거 뭐 한타 중간에 쏘느니 뭐 끝나고 쏘느니 애초에 뭐 별로 의미도 없다. 그냥 미리 쏴서 데미지 누적 시키자. 다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용도 H2K 게임을 먹었고 이제 덫을 본격적으로 깔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미스포춘이 뭐 모르가나 쉴드에다가 룰루 쉴드에 뭐 이속폭포 이런 거 다 받고 들어가면 위협적인 건 맞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뭐 사정거리에서 오는 케이틀린과의 격차도 이속으로 좁혀서 한번 딜교환을 걸면은 케이틀린이 오히려 뒤로 도망을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의 공격성과는 별개로 상대방 리산드라라든가 이런 알리스타 같은 챔피언들 간의 진입 능력이죠. H2K는 진짜 그냥 올라프 힘 빠지는 시기까지 계속 질질 끌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무리하지 말고 오브젝트 챙기고 갱플랭크 무한의 대검 나오고 이렇게 클 때까지 버티자. 그러면은 갱플랭크의 천하통일 나온다. 이게 지금 BF 대원에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아이템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드 타워도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거 합류만 빠르게 하면은 그냥 바로 봉쇄될 것 같거든요. 미니언도 정리가 됐고 점멸까지 수고합니다. 네, 방금은 약간 무리했죠? 셀피 선수가 좀 과감했어요. 그 묶었어도 수은장 식지가 있는 원들이라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위협 사격도 아니었죠. 확실히 류 선수를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류 선수는 이거 유럽 쪽에서는 거의 최고의 거의가 아니죠. 그냥 최고의 미드라이너 중에 그냥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그러다 그 선수 자리를 대체하다 보니까 살짝 좀 아까부터 뭔가 과감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만들진 못하지만 아마 좀 압박감을 느껴서 조금 무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무리수를 좀 쓰고 날리고 있습니다. 미포는 아직까지 아이템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상태. 케이틀리는 흡혈의낫이 나왔습니다. 이외로 리산드라 쪽에서 순간이동을 두 개 든 시너지 효과가 활약이 안 나오고 있긴 해요. 이 게임 전체적으로 살짝 우려스럽긴 한데 뭐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좀 느긋하게 이어가고 있는 H2K. 그 이쯤 컸으면은 사실 바론 시야 먹고 바론을 치면서 상대를 불러도 되는 게 H2K 입장이거든요. 알리스타에게 탱을 시키고 상대에게 한번 틈을 보여준 다음에 어쩌고 시야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리스포츠는 한번 노려봤습니다만은 거리가 벌어졌고 바이탈리티도 본인들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꽝하고 싸워주진 않아요. 계속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미스포츠는 후반 캐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구도로 가게 되면 결국 진짜 제일 안도가 되는 부분은 중간에 용 한 번 뺏은 거예요. 저 용이 아니라 없어가지고 이제 뭐 상대가 용을 다 챙겼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음 게 4스택이니까 게임이 타이머택이 되거든요. 네. 그나마 용을 중간에 한번 뽑아놨으니까 3스택을 주면 안 되는 건 맞지만 3스택을 줬을 때 하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바이탈리티는 계속 이제 시간 벌기예요. 지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 미스포춘이 후반 캐리가 강한 것도 아니고 올라프도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당장은 싸울 수 없으니까 후반으로 가야 되거든요. 반대로 H2K 같은 경우에는 뭐 리산드라, 뭐 갱플랭크, 그레이브즈, 케이틀린 후반의 캐리력에 영향이 없거나 혹은 후반을 가면 캐리력이 더 커지는 챔피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게임을 빨리 풀어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도 보통 유리한 게임은 뭐 빨리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만 지금은 버텨야 되는 조합으로 빨리 풀어나가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더 이상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바론 쪽으로 한번 향해보나요? H2K 시야전을 들어보고 미드라인 쪽 이스포춘이 진짜 버프 받고 최대한 활약해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의 원딜이 아닌 것처럼 폭딜 들어가야 됩니다. 갱플랭크도 지금 상호코어가 나왔고 아 아이템 경차가 계속 벌어지는데요. 계속해서 미드에서만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듯한 싸움은 나오지 않은 채 35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용이 이제 나왔거든요. 슬슬 HK도 한번 밀고 나가면서 용 쪽에서 그래도 좀 스택이라던가 한번 상대방의 흐름을 끊을 만한 싸움은 필요합니다. 도망이 좀 지휘관 이빨 써가면서 바이탈리 시간 벌어주는데 체력소 좀 심한데요? 아 그러니까 한번 만들자 공기. 뒤쪽에 셀피 선수 들어왔어요. 자 들어가면서 아 일단 변덕쟁이 이거 1.4 그래도 궁 썼습니다. 살았어요 그러면 추가 싸움 일단 미스포츠 케이틀 양팀 원딜 프리딜이거든요. 모르가나 스턴 터지고요.
그 다음 구도 봐야죠. 아, 아하. 그러나 딜레인 녹았어요. 육동 먼저 잡히고 올라프도 잡혔어요. 그러면 케이틀린의 케이틀린 시대죠. 네, 더블킬. 룰루의 버프를 받지 못하는 미스포츠는 무기력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포츠이 앞라인 형성하는 원동력은 바로 룰루의 든든한 버프였는데 방금은 룰루와 딜러진의 위치가 분리되면서 그 시너지 효과 자체가 봉쇄가 됐어요. 자, 여기서 그냥 아나무 인격으로 미드 밀죠. 중앙에서 식 선수가 미니언 웨이브를 정리를 합니다만은 이미 그 전에 미드 억제가 날아가요. 지금 시간대가 탑과 미드가 30초 남아서요. 이거는 끝났네요. 일단 넥서스 타워는 하나 잡고 렉사이가 아직까지 집에 개어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아는 거예요, 렉사이를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도. 아, 이제 힘들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 H2K 게이밍이 승리를 기록합니다. 이거는 픽밴 단계에서 좀 치명적인 미스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를 약간 좀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기에는 미스포춘 픽 자체가 좀 약간 심각한 에러였고요. 룰루를 중심으로 아군에게 캐리력을 실어주는 조합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탑 쪽에 올라프 그리고 원딜의 미스포츠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캐리력이 좀 많이 퍼지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쌩쌩한 자동차가차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이어 내구도가 되게 약해요. 그런 느낌의 챔피언픽 구조로 가져가다 보니까 룰루가 슬슬 활약할 만한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딜러랑 이제 탑 쪽에서 힘의 균형은 무너졌고 거기다가 반대로 상대 쪽 같은 경우에는 갱플랭크와 케이틀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력을 받는 원거리 딜러와 탑솔로 이걸 가져갔고 미드 쪽에서도 언제나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리산드나 요즘 가장 핫한 픽 이거 가져가면서 픽밴 전략에서 완벽한 우위에 섰어요. 네, 그 픽밴 전략을 토대로 정말 무난한 한타 구도를 이제 깨하고 있던 H2K 게임이 마지막 한타 그냥 대승을 거두면서 이번에 1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 미스포춘이 솔랭에서 이제 좀 고평가를 받았던 건 맞는데 대회에서는 글쎄요 진짜 뭐 약간 정글로 치면 니달리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 니달리보다 못하죠 대회에서는. 그렇죠. 네, 뭐 공격적으로 풀어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한 20분대가 지나면 힘이 확 빠진다는 평가가 있는 니달리 같은 카드를 굳이 비유하자면 예시 들 수 있겠고 말을 좀 덧붙이자면은 그 니달리보다 미스포춘의 캐리력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렇죠. 결국 이동기가 없는 딜러라는 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솔로 랭크에서는 최고일지 몰라도 대회 쪽으로 오면은 막 알리스타 이런 거 나오고 선수대 CC 연기 생각해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그렇죠. 자, 확실히 미스포츠가 뭐 3원 딜이 베리는 시점에서 바이탈리티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미스포츠를 골랐는데 대회를 이제 독이 되면서 초반부터 눈덩이가 굴러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아, 정말 이제 오늘 뭐 비자 문제나 뭐나 해가지고 아직 선수들도 빠져나가고 이제 경기 구도 자체가 너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았는데 또 의외로 경기 자체가 꽤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그 1위 결정전 경기가 이제 두 개가 있고 푸나틱의 경기까지 끼어 있어서 좀 사실 경기 시작 전에는 굉장히 이제 팬들의 기대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비자 문제라던가 혹은 1위 거의 비슷해 보이는 팀들이었지만 실제로 붙여보니까 그게 아닌 경기들이 끼어 나와서 좀 빠르게 끝나는 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다섯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먼저 경기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블루사이드에서 좀 승리가 많았습니다. 스플레이스가 자이언츠를 잡은 걸 제외하고는 오리진, GT 스포츠, 유니콘스, H2K 게이밍이 승리를 기록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현재 순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좁혀졌어요. GT 스포츠, 유니콘스, H2K 게이밍이 4승 1패로 공동 1위고 엘레멘츠 바이탈리티가 3승 2패로 4위, 푸나틱, 오리진, 스플레이스가 2승 3패로 6위, 로켓이 1승 4패로 9위, 자이언츠는 아직까지 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사실 약팀으로 이제는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시즌이 긴 대회들에서 항상 하는 말이 초반의 그런 성적으로 판단하기는 약간 좀 이르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중반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중간에 이제 승이 약간 끼어 있는 팀들을 중반까지는 봐야 된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팀과 붙어봤는데 연패만이 안 남아 있다는 거는 사실 약팀으로 편입을 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멘트들 드리긴 힘들고 나머지 이제 경기들에서 어떻게든 성장을 해서 메꿔 나가야 되는 최약체의 입장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정말 노력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돼버렸고 위쪽에서 보면은 뭐 G2 같은 경우에 오늘 정말 한산적인 경기력이었고요. 유니콘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HK도 이제 승을 가져간 입장에서 말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이제 중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좀 약간 허무하게 지는 모습들 많이 보여줘서 역시나 이 중상에서 최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발 더 내딛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1승 차이가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주시죠. 말 끊었는데 말 드리자면은 그 약간 좀
뭐랄까요, 한국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지만은 팀 상승은 좀 있는 것 같아요. H2K가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푸나팀만 만나면은 팀이 예, 약간 좀 뭔가 이상해지는 느낌을 지울 순 없어요. 그 왜 네. 한국에도 선수들 별로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팀별로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강팀 킬러 지네요. 뭐 선수들 별로는 또 뭐 이 선수는 이 선수 만나면 갑자기 약해지는 인간 상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유럽 쪽은 확실히 좀 두드러지는 게 H2K가 프레팅만 만나면 좀 이상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2K는 지금 방금 전 경기도 그렇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ELCS 3주차 1일차 일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3주차 두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옵니다. 오리진 대 엘레멘츠로 시작을 해서요, 바이탈리티의 자이언츠, 유니콘스 대 GT 스포츠, 프라틱 대 스플레이스, 로켓 대 H2K 게이밍, 다섯 게임이 준비되어 있고 내일도 새벽 2시입니다. 내일도 역시나 3경기 쪽이 또 강팀 간의 대결이고 내일도 자이언츠는 아 힘들게 내 바이탈리티 상대로. 사실 지금까지 경기들은 약팀과 다 해봤어요. 이제 남은 경기들은 이제 좀 약간 강팀 편에 속하는 뭐 바이탈리티 이런 팀들과의 경기라서 뭐 잠깐 승리의 목매기보다는 사실 이 정도로 패배하게 되면은 약간 좀 배운다는 입장. 그러니까 진짜 그냥 비바람을 맞고 강해진다는 느낌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ELCS 3주차 두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도움말씀에는 임시원의 설, 저는 캐스터 김경호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